다이글로벌타크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핑장인데요. 오늘 제가 키핑장에서 다육이 정기적인 정기방제 첫 번째, 그러니까 2022년 첫 번째 정기방제를 시작합니다. 저는 살균과 살충을 그냥 같이 하는데, 이 배율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약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을 구매를 하시면 그 구매한 그 농약사 그 이제 그분께 이제 문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그 약의 사용법을 다 준수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약은 약회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육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육이의 환경,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이 다육이가 뭐 물을 먹었는지 혹은 웃자랐는지에 따라서 약회를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반드시 생깁니다. 뭐 이미 저처럼 이렇게 정기 살충 살균을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다육이를 이제 그 정도까지 키우셨다면 이제 그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살균 살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실 때 그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왜냐면 이게 약해라는 게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살균 살충을 할 때는 원래 이게 이 약은요, 이런 살균과 살충의 약은 여러분 닿아야지만, 그러니까는 접촉, 그러니까는 닿아야 돼요. 닿아야지만 이게 충분히 살포가 돼야지만 이게 닿는 부분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사람처럼 소화 흡수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진짜 집에서 그 파리 잡는 살충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에프킬라 같은 거. 그 파리에 닿아야 죽잖아요. 똑같아요. 살균 살충도. 살균 살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얼굴과 목대 그 다음에 화분이 젖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약의 원리가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수간을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의 원리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양제는 조금 다르죠. 영양제는 이 다육이가 이제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영양제를 주는 거고 이 약은 또 원리가 다르니까 보통 우리가 살균 살충을 하고 나서 또 얼마 만에 다시 하라고 하냐면 보통 3-4일 내로 재살포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유는 저도 꼭 굳이 뭐 그 날짜를 맞춰서 하라는 이유가 이게 이제 약효가 그 정도 가는 건지 어쨌건 재살포 시간을 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회 정도, 2-3회, 최소 2회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아마 이 살균, 전기 살균을 아마 제일 늦게 할 거예요. 이 키핑장을 이용을 하면 일시에 회원들이 한꺼번에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특히 물음은 덜하지만 이 살충, 해충, 그 딱지 같은 것들이 바람을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회원들이 일시에 하루에 한꺼번에 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꾸 키핑장에서는 일정을 공지를 해줍니다. 특정한 주에 일시에 다 이걸 하라고. 그래서 회원들이 거기에 맞게 하는데 지금 살포 시간은 저는 지금 오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금 뉘어뉘어 질 때, 그러니까 햇살이 너무 강하지 않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육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소가는 재미, 정말 베란다에서 소소하게 쬐끔 키우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수량이, 개수가 조금 많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이게 예방이 최고예요. 예방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진짜 효과가 있냐? 뭐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효과가 있다고 100% 장담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제 다육이를 무슨 제가 이렇게 관찰을 뭐 추적 관찰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리고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베란다 안이라서 혹은 이웃들의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래서 그 심정을 또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 농약이 식물에다가 원예 이제 농작물에다가 하는 이런 그 이 농약이 여러분들이 거부반응이 이 농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거부반응이 큰데 근데 이게 여러분 원예용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잡초용에다가 하는 제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요 작물에다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사과, 과일, 뭐 고추, 뭐 이런 그런 먹는 작물에다가 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눈으로 즐기는 이 꽃에다가 하는데 문제가 아유 뭐 된다고 하시면 뭐 네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이 원예 그 화해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약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든 농약이 이제 공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 탄저병은 뭐 거의 사과, 배, 고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저병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농약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굉장히 큰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초제를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무농약 유기농 막 이런 이제 그런 아가들이 아닌 일반 그 농작물에 주는 그런 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 용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상 그러니까는 이 시비를 할 수 있는 대상 작물이 사과, 배, 포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약간의 가감을 하면서 하기는 합니다. 살포를 하기는 합니다. 제 사례는 거의 다 방제를 마쳤습니다. 방제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생장점에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털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해가 지금 지려고 하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둘 거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번 주에 시간 되시는 대로 좀 털어달라고 할 건데요. 약을 주실 때는 약이든 영양제든 물 이외에는 다 해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그 해라고 하진 않지만 물을 잘못 주면 다육들이 또 이제 물음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든 다육이한테 분갈이도 한 번에 고비는 있을 수 있고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두렵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해요. 감안을 합니다. 100개의 약을 쳐가지고 제가 뭐 90개의 다육이를 살린다면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서 탈이 났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이제는 어떤 과정이고 그냥 저는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해 때문에 걔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사실은 약해는 다육이가 죽기보다는 미워지는 거 사실 미워지거든요. 미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뻐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표적으로 약해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는 뿌리에 약해가 있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육이가 천천히 이제 뭐 고사를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마치 그 다육이 입장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화상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게 저는 그런 약해를 좀 많이 입었었어요. 살짝 까뭇까뭇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약해들을 좀 여러 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이런 살충과 살균제뿐만 아니라 알코올 희석물을 했을 때도 저는 그런 약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 모든 것들은 이런 약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이제는 한답니다. 저는 제자리는 방제를 거의 다 마쳤고 저희 친정엄마 지금 멀리에서 저희 엄마도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차 방제는 했고요. 이제 3-4일 후에 다시 2차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약은 사실은 다육이 입장하고 뭐 그 원래는 이 화분에 한 이 정도 적게끔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흙과 뿌리 근처에 있는 그런 살균, 살충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이게 스프레이 유압식 저희는 큰 통을 아예 사용을 하거든요. 20리터 한 마리 물이 한 마리 들어가는 그런 20리터
부터 약병을 들고 다니면서 유압식으로 해서 다 조금 편안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정 내에서는 그렇게 못 하시고 뭐 한 2리터? 2리터 정도 되는 유압식, 그 이 자동 압축식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분무기 갖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 역시도 사실은 여기까지 젖게 못해요. 왜냐면 한참 여기다 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사실은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얼굴, 목대, 그 다음에 여기 흙표면 좀 젖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조금 가볍게 했답니다. 밑으로 저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좀 양이 좀 많았거나 아니면 화분이 작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구성 성분 자체가 배수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아래로 흘러내린 겁니다. 이번 시간 다부땡 내 이 키핑장 다육이들 첫 번째, 2022년 첫 번째 전기 이 방제를, 일괄 방제를 했습니다. 보통은 1년이면 이렇게 일괄 방제를 한 최소 4번 정도 합니다. 최소 4번 정도의 방제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디 한쪽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방제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번 시간 제 키핑장에서 살충과 살균제 한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